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이한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뭐 성경 속의 주인공들과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해박한 성경 지식과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있다면 깊은 샘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을 길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좌의 제목으로 소개한 요 제목도 이 간지를 들린 아이에 대한 그런 사건인데, 성경을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읽어보면 그 앞뒤의 정황은 그간의 성경 지식으로 보아 이해되지 않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간지를 들린 아이를 소개한 대목을, 복음서의 대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적부터이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와 마태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증상을 일으키는 귀신의 성격은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가 먹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쫓아내고 계시죠. 그러나 이 아이의 증상은 정신질환의 일종인 간질입니다. 그렇다면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벙어리나 귀가 멀게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간질은 선천적인 정신질환으로 치부하고 벙어리가 되거나 귀가 마는 현상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정신질환을 치유하고 불구를 회복시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간질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아버지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옮기는 데 그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더 나아가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이 다양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죄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통로로써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공격해서 불구를 만들고 정신질환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기도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에는 기이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기도를 요청하면 성령께서 악한 영과 싸우는 천사들과 질병을 치유하는 천사들을 내려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적들이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라. 이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비밀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다. 오직 이들이 임하는 곳은 지극히 아버지의 명을 받는 자들이므로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학이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아서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이다. 이들의 수는 바뀔 수 없지만 무수한 숫자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으로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렸다 올랐다 하는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를 섬기는 영이니라.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두려워 말고 그들이 너희를 잘 섬기도록 일러 놓았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군사들이 너희를 위로와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있으리라.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란다. 이 신기한 비밀을 알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나만 섬길지니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내 나라에 오거라.
이렇게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려면 성령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약한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기에 귀신들이 공격하여 일으킨 정신질환이나 다양한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병원을 전전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